가장 먼저 도착해 사랑이가 공부하는 교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딸아이가 그린 그림. 아, 세상에. 어느새 이렇게 커서 초등학생이 되다니 코끝이 찡해옵니다. 드디어 다른 엄마들이 도착합니다. 긴장과 어색함 속에 학부모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담임 강선아입니다. 우선은 서로 어머님들 얼굴을 잘 모르시니까 먼저 이제 자기소개 먼저 하시는 게 제일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 제가 사랑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연산, 정연준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랑이 오늘 친해지면 어울리나요? 전 러시아 좋았어요. 네. 사랑이는 첫째 나요? 네, 첫째. 진짜? 셋이에요? 네. 동생이 두 명 있어요. 네, 남탄 친구. 지민이랑 네. 사랑이. 아, 네네네. 네. 지민이 어머니. 네. 지민이 자리, 네네. 사랑이 자리. 아, 네. 앞뒤에요.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사랑이의 친구 이야기도 처음 듣습니다. 지민이 엄마 전화번호 알아와 하세요. 사랑이한테. 같은 반 엄마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맙기만 한데, 아직은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랑이 엄마. 가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남편이 신신당부했던 사랑이 개인 상담 시간입니다. 사랑이는 공부 집중하고 네. 선생님 제 말 따라오는 거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해요. 저는 합동 초등학교 이사랑입니다를 못했어요. 네네네. 울더라고요. 네. 세상에. 근데 여기 네. 똑같은 친구들이 더 있어요? 아니면 사랑이만 이렇게 쳐요? 우는 친구는 사랑이만 울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노래 대회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랑이가 노래 할 사람? 나왔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진짜요? 나와서 노래 했어요. 네. 다행이다. 여기. 아, 여기 있어요. 네, 노래 부르는 거 하는데 나와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용기 내서 온 덕에 오늘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사랑이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항상 조용히 있으니까 밖에서 걱정해요. 잘 도와줘야 돼요. 따라 대견해 보이는 사랑이를 엄마는 힘껏 안아줍니다. 우리 딸, 응, 애들이랑 집에 가자. 자, 응. 아, 엄마, 제가 처음 예뻐요. 어떤 남편, 항상 남편 보고. 이젠 가짜가 해야죠. 받아쓰기. 급수장 보고 오호. 이게 뭐야? 애다. 아우 엄마 머리 아파. 야우출. 앞으로 사랑이 엄마로서 성장하는데 오늘의 일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진짜 잘했어 민준아. 얼굴 빛나고 잘했어. 물론 가짜에겐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
가면 안 돼요. 오른쪽. 코앞으로 다가온 운전면허 필기시험.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도 열심히 과외를 해줬지만 과연 시험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다가온 필기시험 날. 엄마 오늘 시험 보러 갈 거야. 파이팅. 오, 응원을 듬뿍 받고요. 시험 잘 봐. 아우 피곤해서 못 봤어요 이거. 가짜 걱정을 잔뜩 안고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보는 국가고시. 가짜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국어로 수업을 받았지만 러시아어로 수업이 봐야 돼요. 문제도 조금 달아요. 똑같지 않은 조금 걱정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걱정해요. 원장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행이다. 몇 점 나왔어? 77. 77? 오, 많이 왔네. 잘했어, 잘했어. 걱정했지만 77점으로 합격!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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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진짜. 와, 너무 좋아요. 아우. 한국에 온 지 6년, 처음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계속 눈물이 나나 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제 삶이 진짜 너무 힘들고 심심하고 이렇게 맨날 맨날 똑같이 지냈어요. 근데 면허 시험 해봤어요? 진짜 대단해요. 못 믿어요. 오늘부터 제 삶이 바꿀 거예요.